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욘드 프로코렛 특집 제2탄 젠페달의 쥐 잡는 뱀 레틀러 플러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는 왜 이렇게 천적이 많을까요? 그러게요. 다 자꾸 쥐를 잡으려고 하면. 이 먹이 사슬 좀 아래쪽에 있는 친구죠. 하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았죠. 그렇죠. 오래 살아남았죠. 바퀴벌레와 함께. 네, 바퀴벌레와 함께. 그렇습니다. 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렛이 이름이 왜 렛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렛은 파워를 공급하는 부위가 3.5핀으로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체에다가 그거를 꽂아야지만 파워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꼬리가 달려 있어서 그 모양 자체가 쥐같이 생겨서 렛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렛의 오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십시오. 근데 이 제가 렛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그건 것 같아요. 쥐같이 생겼거든요. 이 레틀러 플러스는 젠페달 오피셜 사이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뻔뻔한 디스토션 괴물. 독창적인 빈티지 디스토션 사운드를 추구를 하지만 현대적인 선명도와 응답성을 갖춘 연주자들을 위해 카본 컴퍼스 레지스터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빈티지 디스토션을 추구하지만 현대적인 선명도와 응답성. 기술이 있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작이 되었고요. 싱글 코일 및 험버커 픽업에도 놀라운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이게 전반적인 렛을 기반으로 한 모든 페달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싱글이나 험버커의 그 뒤에 그 말이 뭐죠? 양질의 사운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뭐 양질의 사운드는 사실은 뭐 모든 회사들이 뭐 이제 어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선택은 이제 유저들이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 학교에서 마케팅 수업을 듣고 지금도 마케팅 관련 일을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차이예요. 이 렛이 싱글 코일과 험버커 픽업에 잘 어울린다? 라고 표현했을 때 둘 중에 분명히 잘 어울리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싱글 코일에다 좀 더 손을 들어주거든요. 근데 다른 페달들, 디스토션 페달들 같은 경우도 싱글 코일이랑 험버커 픽업 중에 어떤 게 다 잘 어울리냐? 험버커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렛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용을 했어요. 뭐냐면은 험버커와 싱글에 둘 다 잘 어울린다. 실제로 디스토션 중에서 와 험버커 픽업은 진짜 못 쓰겠는데 싱글에서는 짱이야 라고 하는 페달이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어떤 거에 좀 더 잘 어울린다 를 얘네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렇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싱글... 이후에 모든 그렇죠. 랩 페달 기반의 페달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싱글 픽업이 그 고출력 못 받아주니까 그렇죠. 뭐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오버드라이브부터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플랜지 사운드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매우 희귀한 여기 쓰였네요. 노스 LM308AH 캔칩. 이 LM308N이라든지 이런 칩들이 있잖아요. 렛에 사용됐던. 그게 아까 그 90년대 그렇죠? 사운드 칩이잖아요. 네. 이게 사용이 됐고요. 이로 인해 기존에 출시되었던 레틀러, 이게 레틀러 플러스거든요. 레틀러보다 부드러운 질감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네요. 추가된 토글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오버드라이브의 특성을 부여하고 덜 압축되고 더 조화로운 풍부한 텍스처를 완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처럼 저희가 레드 투 데드를 비교하는 영상을 중간에 넣어드릴 거예요. 네네. 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대의 레드를 보시고 계신데요. 한 대는 이쪽은 93년도 모델이고요. LM308N 네. 모토로라 칩이 사용이 된, 모토로라요? 네, 모토로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토로라래요. 사용이 된, 모델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네. 2015년, 16년, 17년, 18년 네, 요 사이에 생산이 되는 네, 일반적인 네. 렛입니다. 사운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네. 우선 이 LM308N 칩이 장착이 된 렛이 싱글에서 또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가 스트랫을 이용을 해서 싱글 픽업 사운드를 비교를 해볼 거고요. 동일한 크게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네. 되는 세팅인데요. 동일한 위치에 노브를 두고 1대1 비교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8N 예, 칩이 박혀 있는 레투 네.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이 되고 있는 최근 렛입니다. 다음은 게인량을 저희가 네. 높여볼게요. 네, 왜 이렇게 픽셀이 났죠?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험버커 픽업에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간단히 비교를 했는데 싱글 픽업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반면 험버커 픽업은 그래도 질감이 좀 비슷했어요. 네. 예, 사운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었을 때랑은 다르게 또 차이가 또 나네요. 그러네요. 예, 사운드가 어떤 게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이를 더 줘볼게요.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양한 레드들을 하나씩 비교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구할 수 있는 게뭐 당장 구할 수 그렇죠. 있는 게뭐 그렇게 90년대 레드와 지금 2010년 거의 20년대 생산이 되고 있는 레드 두 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게 이것이 레드 사운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요 정도가 아 레드 냄새구나
정도로 판단을 아니 하시고. 뭐 저희 뭐 버즈비가 차차 커지고 뭐 네. 이펙트 탐지가 크면 사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벽 가득 랩 채워놓고 여기다가 그냥 아예 랩 네. 808 그렇죠. 나인을 뭐 대표적인 것만 그 세 개만이라도 네. 뭐 좀 구별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성원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들려드린 사운드랑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부위부터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9V 배터리나 9V DC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네. 다이렉트합니다. 심플합니다. L, 레벨이겠죠? 네.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하고요. T, 톤, 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G, 게인, 이펙트의 그렇죠.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이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오버드라이브의 특성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들어봤을 때 이 왼쪽으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상에서 오른쪽인가요 이게? 네. 아, 왼쪽이죠. 왼쪽이죠. 화면상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레인지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레인지가 넓어지고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벙벙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크하네요. 저는 확실히 그 제가 렛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그 렛으로 솔로 치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히 솔로는 참 재밌긴 하네요. 근데 뭐 렛 같진 않네요. 네네. 다음은 게인량을 좀 많이 네. 줘볼게요. 저희가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봤잖아요. 앞에 렛을 두 대를 두고 그때 이제 90년대 렛에 LM308N 모토로라 칩이 장착이 돼 있어요. 네. 다른 칩이 사용이 된 거긴 하지만 네. LM308이라는 숫자가 동일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 좀 많이 부드럽다라고 느껴져요. 네, 근데 저도요. 앞서서 저희가 비교를 해드렸던 두 대의 렛도 90년대 렛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네. 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여기 설명한 대로 네. 풍부하고 더 조화로운 텍스처를 완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톤을 네. 높여볼게요. 왼손에 힘이 안 들어가나. 네. 폭을 한번 돌려볼까요? 그럴까요? 똑같은 세팅에서 네. 폭만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 코드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도그를 사용을 했을 때 미들레인지가 좀 더 펫해지는 듯한 느낌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도요. 그래서 솔로 할 때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은총 씨께서 레틀러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한 줄평 은정 씨 먼저. 네. 제 한 줄평은요. 제대로 갖춰진 색깔을 잘 구색에 맞게 잘 집어넣은 페달이라고 생각돼요. 일단은 렛 특집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렛 같다라는 느낌은 많이 예, 좀 많이 덜 드네요. 왜냐하면 뭐 제가 렛을 사실 뭐 많이 써본 것도 아니고 뭐 직접 제가 구매를 해서 썼다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아는 선 안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쳐본 렛 사운드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빈티지 렛을 종류별로 그쵸. 몇 개를 이제 다 들어보고 직접 뭐 가져와서 쳐보고 이제 뭐 녹음 때도 빌려서 이제 해보고 했었는데 제가 드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훨씬 더 소리가 그러니까 더 묵직하게 좀 다가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게 저는 오히려 약간 그 옛날 팬더 베이 그러니까 덤블이랑 결국 연결이 네네. 되는 약간 상황인데 그 팬더 베이스맨 찌그러지는 그 풀 크랭크업 했을 때 그때 앰프가 그 출력을 막 견디지 못해서 나는 그 터지기 일부 직전에 그 소리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빈티지함은 좀 느껴지는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전 모델과도 이제 같은 이야기긴 한데 확실히 솔로를 쳤을 때 느낌은 좋고요. 네. 좀 더 그 확실히 이 페달들의 특징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쥐 잡는 고양이보다는 얘가 저는 얘가 좀 더 낫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아까 리프랑 이런 것도 쳐보니까.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건방진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더 솔직해지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명기죠. 네. 렛.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렛이라는 이펙터가 이 음악계, 락신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하죠. 말도 안 돼. 하지만 굳이 그 빈티지 렛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어떻게 연주되어 왔는지 어떤 전류가 오갔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빈티지 렛을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하시는 것보다 현대적이고 훨씬 다루기 쉬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쏙쏙 찾아 쓸 수 있는 이런 레틀러 플러스를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한 줄 평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수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짜잔. 8.5, 9.0. 높은 네. 점수를 받았네요. 지난 시간에 달아봤던 카젠코닉보다 점수를 좀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빈티지 병 걸리시고 오리지널 네. 병 걸리신 분들은 냉정하게 저는 그 일단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베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냥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테스트를 해보고 사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주위 네. 뮤지션 중에서 그 오리지널 페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썼던 분의 그쵸, 페달을 그쵸. 사는 걸 추천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그 소리가 좋고 그게 이제 그 많은 페달 중에서 그게 이제 확신이 섰으니까 이제 사서 약간 검증이 됐다고 네네.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아니면 좀 수소문을 해서더라도 뮤지션이 썼다거나 좀 아티스트가 쓰셨던 지인분이 좀 계시면 아니면 정말 그쪽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네네. 지식을 가지고 계신 컬렉터 분이나 약간 그런 거 아니면은 좀 모험하기가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시면 사실 전 요즘 나온 페달 그냥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뭔가 네.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식적인 네네네, 면에 있어서.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젠 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레틀러 플러스 레 특집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